무조건 경찰서를 가야죠. 도망쳐야죠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무용소에서 형사 일을 맡고 있는 서도원 팀장입니다. 네. 예, 무경서의 강력 3팀 팀장 서도원입니다. 네. 연금 복권이죠. 예, 예,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내 미래를. 예, 그거는 정말 행복한 사람의 특권인 것 같아요. 예. 로또. 로또로 허황된 어떤 희망이나 욕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무언가 나에게 이벤트와 같거나 축제와 같은 삶을 꿈꿔보는 것은 저는 되게 균형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성적설과 성악설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하고 싶어 해요. 사랑하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사랑의 본질은 선함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성선설을 믿습니다. 네. 인간은 악함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들에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어요. 섣부르게 사람을 착하다고 판단하고 선하다고 자기만의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욕망이 있고 이 사람도 나약한 사람임을 알아야 돼요. 예, 사줘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밥 산다 생각하고 사줄 것 같아요. 사랑의 본질이 결국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 밥을 먹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옥장판을 사주는 게 자기가 행복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걸 해주는 게 진짜 친구이고 사랑인 것 같아요. 옥장판을 파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라 그 옥장판을 파는 사회인 중에 하나죠. 저는 친구를 만나러 온 거니까 제가 그걸 사줄 수 있는 역량이 되고 심지어 필요하다 해도 저는 그를 친구로 만나러 온 거잖아요. 하지 않죠. 먹여야죠. 일단은 이거는 이성적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절박하고 간절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죄에 대해 묻거나 가르치는 거는 이성적인 거잖아요. 이성적인 영역으로 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케어를 해야죠. 네. 저는 대단히 강하게 뭐라 할 것이며 처음은 아주 나락을 느낄 만큼 아이의 심정에서 매우 최초의 감정은 공포를 느끼게끔 만들어서 생각해요. 나의 욕망을 거스르는 어떤 행위든 사회에서는 그게 나에게 똑같이 공포로 다가올 수 있고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게 최초의 감정이어야 돼요. 내가 욕망에 있어서 내 이성이 무너졌을 때 최초의 감정이 맛있는 달콤한 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욕망을 채우는 행위여서는 안 돼요. 그럼 다시 그래요. 무조건 경찰서를 가야죠. 예, 예. 시간이 늘수록 의혹이라는 것이 생기고 사람들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무언가 가짜 정보들을 취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보가 만들어지기 전에 빨리 그 진실을 알려야죠. 도망쳐야죠 일단. 내가 그 함정에 빠질 이유는 없어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내 프레임 안에서 내가 짜야 돼요.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고 누가 그걸 사주했는지를 알기 전까지는 도망쳐야 돼요. 삶의 이유죠. 지켜야 할 것들이고 내가 마음속에 있는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이 사람의 인생을 그래도 살게 만듦으로써 희망이라는 것을 줌으로써 거기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죠. 분명히 아버지로서의 그런 부정적인 것들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들을 느끼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유감과 미안함과 마음에 대한 표현들을 충분히 하겠으나 그거는 아버지에 대해 일이고
저의 삶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친다면 그거야말로 그거는 저에게 그런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누군가를 불완전하지 않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때야말로 뭔가를 차분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준비를 해서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가 무기력감을 안 느끼는 무력감을 안 느끼는 사람이 되길 바라기도 하고 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네. 떠날 것 같아요. 이 나라를 내가 밟고 있는 이곳 모든 것들이 좋은 추억이 없는 곳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어요. 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을 시작하고 싶어요. 보물 1호요. 저는 좀 특이한 가족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에요.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 그게 내 보물이에요. 네. 지킬수록 더 빛나더라고요. 네. 내 자신이죠, 내 자신. 내 자신밖에 없어요.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밖에 없어요.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주는 사람도 나 자신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보물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럼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순간 없어질 것 같아요. 갑자기 요일이야?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 몇 시죠? 글쎄요 몇 시? 몇 시? 그럼 한 10시 반? 10시 반으로 할게요. 토요일 일요일 10시 반!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OCN 트레인 많이 사랑해주세요. 세계 미스터리.